안녕하세요. 12월 5일 오후 5시 여러분 누가 예보를 좀 더 쉽게 알아보는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입니다. 지금 내일 한파주의보가 나는 등 내일 추워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우리나라 대기 상부의 유성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멀리 보시면 이 저기압 회전을 하고 있는 상부의 회전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보면 이쪽에서는 오히려 고기압성 회전이라는 고기압 능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 상부에서는 찬 공기가 같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부분을 일기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우리나라 있고요. 여기 저기압, 여기 큰 고압능이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일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부근으로 형성된 온도가 지금 제가 라인을 그려드리는 곳이 영하 25도고요. 이 바로 위에가 영하 30도입니다. 그래서 내일 떨어지는 공기가 약 영하 30도 부근에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부터 떨어져 내려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지상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상부에서도 북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 대기 하층으로도 굉장히 찬 공기가 북쪽으로부터 밀려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예보를 잠깐 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예상 분포도인데요. 지금 하얀색으로 표현된 구간들이 영하 15도 이하 구역들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내륙 북쪽에서도 내륙 쪽으로는 중심으로는 내일 굉장히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 외 지역에서도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보다 약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때는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늘 나간 이 날씨 해설문을 조금 살펴보시면 내일 일단 헤드라인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에 따른 내용들이고요. 기온 파트를 보시면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 7도에서 영하 16도가량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옷을 단단히 꽤 입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 한파 영향예보를 가지고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한파 영향예보를 보시면 일단 내일은 이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에는 이 한랭지란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주로 주의가 필요한 구역들은 우리나라 강원도 일대를 위치를 한 경기 동부, 경기 북부 이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추위에 좀 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예보가 알고 싶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진규였습니다.